동킹, 너 우리 집엔 왜 온 거야? 흥, 꼬맹이들한텐 볼일 없고 난 저팔계님을 만나러 왔다. 돈킹, 돈들을 때려놓고 여기까지 어? 쫓아오다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오공! 왜? 그래, 우리 돈돈이를 때렸다고! 무시라! 네가 돈돈이를 때렸다고! 난 이제 몰라! 우리 돈돈이를, 돈돈이를 때렸다고라고! 돈돈! 아이고, 우리 이쁜 손녀딸! 돈돈이 왔구나! 할아버지! 근데, 볼에 그 상처는 뭐냐? 누구야? 어느 놈이야? 돈돈을 이렇게 만든 녀석이 당장 데려와! 가루로 만들어 버릴 테다! 가루? 이거요. 놀다가 다친 거예요. 조심했어야지. 이 하래비가 호 해주마. 호. 모두 같이 왔구나. 그래. 마법 전자표보다 중요한 걸 가져온 게냐? 아, 그럼요. 돼지라면 껌뻑 주는 돼지섬 최고의 별미 돈돈표 메롱 열매 쑥.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롱 열매 수프. 얼른 그거 드시고 찬자팬을 주세요. 끝내주는 입맛. 찬자팬 성공. 후, 그럼 이제 마법 찬자팬을 주세요. 그러나 마법 찬자팬은 줄 수 없다, 손오공. 그런 게 어딨어요? 수프를 다 먹어놓고 이 날 속였구나. 손오공, 이 발칙한 녀석. 이 수프는 돈돈이 만든 음식이 아니더냐. 너의 정성은 들어가지도 않은 음식으로 마법 전자패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그건... 너는 누구냐? 안녕하십니까. 12신마 중 최고의 몸짱돼지 돈킹이 저팔계님께서 좋아하실 선물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선물이라. 아니, 저 녀석은. 동킹, 너 우리 집엔 왜 온 거야? 흥, 꼬맹이들한텐 볼일 없고 난 저 팔개님을 만나러 왔다. 돈킹, 돈들을 때려놓고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오공. 왜? 그래, 우리 돈돈이를 때렸다고. 무시라, 네가 돈돈이를 때렸다고! 난 이제 몰라! 우리 돈돈이를, 돈돈이를 때렸다고라고! 뭔가 오해가 이거... 이놈! 네가 감히! 저팔계님, 좀 진정하시고 이걸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딴 거 비었다! 나와라, 요요! 돌아올 때! 네가 감히 우리 돈돈이를 때려! 이놈! 어쩔 수 없건 휘어져라! 물폭! 어쭈! 못 참겠군. 공격이다! 칼도! 힘으로 빼앗겠다. 가소로운 녀석, 그대로 멈추어라. 그칠지. 나와라, 요요. 우와, 분명 돈킹은 강한데 녀석보다 저팔계가 더 강하네. 그까 요요 없애주지. 사라져라, 없을 후! 아니, 아버지!
가부럽겠다. 말도 안 돼. 나의 몸통 박치기를 맞고도 멀쩡하다니. 이럴 수. 우리 할아버지를 못 따라가지. 돈돈이를 괴롭힌 네 놈에게 마법 전자패를 줄 거라 생각지 마라. 소문은 들었지만 안 되겠다. 작전 변경이다. 이럴 땐 도망가는 게 상책. 작전 번호 36번 36개 주랭남 전화를 고. 사람! 아니! 돼지 달려! 우와하! 저팔 할아버지! 대단해요! 엄청 세! 네 녀석도 돈돈이를 괴롭힌 게야! 할아버지! 손오공은 절 구해줬어요! 네! 그래? 우리가 있는 꼬맹이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마법 전자패 주세요! 그래도 줄 수 없다! 너무해요! 이번엔 내가 정확하게 숙제를 내주마. 숙제? 그래. 3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신비의 전자탄이 이 돼지섬의 화산 동굴에 있다. 네가 만일 그곳에 가서 그 신비한 전자탄을 구해온다면 마법 전자패를 줄 수도 있지. 좋아요. 나중에 딴소리하게 없게요. 내가 우리 돈돈이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두냐. 우후, 잘됐다 선호공. 좋았어! 조금만 기다리라고! 금방 찾아올 테니까! 화산 동굴이라고? 그곳의 전자탄은 내 차지다, 손오공!